Hola, somos somos Daniel Daniel Six. Six. Hola. Me llamo Teun. Me llamo 성준. Me llamo Hui. Me llamo 경준. Me llamo 현수. 예예. 우선 저희가 멕시코에서 뮤직뱅크라는 방송을 통해 무대를 설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설레고 그런 만큼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그룹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저희를 알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 좀 대중적인 그룹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저희 팀의 어떤 결과로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면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 팀이 좀 오래 활동을 하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믿는 편입니다, 운명을. 네, 왜냐면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뭐 태어나고 뭐 피네이션에 들어오고 데뷔를 하고 우리 땡스를 만나고 또 제가 이렇게 멕시코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운명을 조금 믿는 편이에요. 저는 운명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뭔가 지금까지를 되돌아봤을 때, 운명적으로 뭔가 결정된 거를 내가 딱 따랐다기보다는 뭔가 우연히, 운명보다는 좀더 우연한 순간들로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된것 같아서 저는 운명보다 모든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호흡을 정리를 먼저 좀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스트레칭 같은 걸제 직전까지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긴장하면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크게 움직이고 약간 가슴도 때리고 좀 크게 격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For me, I think I just like try not to think about the stage and like try to put my mindset in like a natural and just like chill state. So I think like that's what I do before I do my stages. 저희가 이번 연 2023년에 해외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해외에 계신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을 앞에서 많이 공연도 하고 만나 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갈 해외가 있지만, 이번 2023년에 저희가 방문해서 공연을 보여드린 관객분들, 해외 관객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를 많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에 저희가 완전 처음으로 멕시코를 다 같이 가게 됐는데, 이번에 간 기념해서 우리 멕시코에 계신 분들 모두 저희 팬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For me, like, because we've been to like so many countries this year, like one of my main goals I really want to accomplish is maybe going to America to maybe do like a show or like a performance. So I really want to like go to America and do a performance. I think that's like one of my main goals before 2023 ends. 저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공연을 많이 돌면서 성장을 좀 많이 했다고 느꼈는데 그런 성장들을 바탕으로 제가 컴백을 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 타코 음식점을 가면은 무조건 슈림프가 들어간 음식들로 주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종류만 먹어야 한다면 전 새우가 들어간 타코를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김치를 좋아하는데, 네, 제가 이제 김치 타코를 먹을 수 있다면 김치 타코를 평생 먹지 않을까요? 있다면? 저는 비프 타코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비리아 타코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비리아 타코 먹을 것 같습니다. I would choose beef and cheese tacos. 개인으로서는 우선 이 데뷔를 하고 나서 저에게 음악이란 거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제가 음악을 정말 잘하는 가수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룹으로서는 저희 멤버 다 함께 많은 결과를 내고 많은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진짜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우선 한국에서 파는 멕시코 음식 브리또나 타코 등을 한국에서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치킨인데 한국에서 치킨이 그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꼭 그 두 가지 음식을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어제 제 최애 한국 음식 중에 하나인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딱 그 갈비집에 가니까 외국인 손님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아무래도 갈비가 한국의 양념 갈비가 가장 외국 분들한테 접하기 쉬운 한국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서 양념 갈비를 먼저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의 디저트 문화 중에 특이한 점이 좀 맛있는 음식이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으니까 한번 한국의 맛있는 그런 디저트 브랜드에서 좀 다양한 스무디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이게 한국 뭔가 제가 뭔가 해외를 갔다 오거나 뭐 다른 어디 다른 지역에 뭐 공연을 하러 갔다 오면 다음날 꼭 먹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게 돼지국밥인데 네 이게 또 뭔가 얼큰하고 또 그 다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돼지국밥. 저 하나 더 있는데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Thank you. Muchas gracias.